네, 안녕하세요. LG마당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난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 선수인데요. 우리가 이번 시즌에 안우진 선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움전에는 상대 전적 앞서 있는데 3패가 바로 지금 LG 트윈스에 있는 최원태 선수가 나왔을 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LG 트윈스가 키움을 만났을 때 사실상 조금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최원태 선수는 LG 트윈스에 와 있고, 예, 네, 그래서 안우진 선수를 일단은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후라도를 만나면 후라도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다 치면은 결국에는 오늘 경기 연승이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사실 저는 좀 마음을 비우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선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이번 맞대결 상당히 중요하고 네 SSG도 페이스가 지금 좋지는 않지만 또 오늘 김광현이 또 이런 날 잘 던지거든요. 예, KT를 상대로 좋은 피칭을 하면은 또 게임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안우진 상대로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해봐야죠. 예, 그래서 LG마당 오늘 이 안우진이 나오는 키움전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또 다른 팀 내 소식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열린 경기 결과입니다. 잠실에서는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LG가 임창규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서 승리 투수가 되었고요. 또 5연승을 LG가 달리게 되었고 포항에서는 대역전극 기아가 삼성에 11-8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오심도 나오고 여러가지로 좀 어수선한 경기였습니다만 기아가 승리를 거뒀고요. 수원에서는 KT 위즈 고영표 선수의 무실점 완벽투를 앞세워서 SSG 8-0으로 승리를 거뒀고 대전에서는 두산이 문동주가 나온 하나를 상대로 연패를 끊으면서 곽빈 선수의 또 선발승이 있었고요. 사직에서는 두 팀 모두 연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NC가 연장 접전 끝에 롯데를 이기고 또 소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다섯 구장 경기 결과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LG 트윈스 에이스인 플러코 선수가 선발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열 증세를 보이고 검사를 했죠. 결국에는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와서 아마 오늘 1군 엔트리에서 빠지게 될 거예요. 예, 특별 엔트리가 있고 어제 이제 최종 연경혁 감독 브리핑에서 플러코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마 오늘 퓨처스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퓨처스 팀이 지방 원정 중이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어제 선수를 올리지는 못했을 거고 오늘 이제 아마 불펜 투수 쪽에서 결정을 좀 해서 이 플러코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LG 트윈스 선발 로테이션이 변경이 됩니다. 오늘 이정용 선수가 나오고요. 내일 켈리 선수가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지난 토요일에 나름 나쁘지 않은 호투를 펼쳤던 이지강 선수가 뷰캐넌과 맞붙고요. 이 수요일 금요일이 약간 논개 작전으로 상대 에이스와 우리의 이제 하위 선발이 맞붙게 되겠고 토요일에는 기존대로 최원태와 백정현, 일요일에는 임찬규와 수아레즈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코는 예상대로면 다음 주 화요일 기아전에 나오면서 주의에 등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플러코 선수가 후반기에 조금 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또 돌아와서 기아전부터는 8회 뭐 이상이 있거나 한 건 아니니까 다시 좀 승수를 좀 올려야죠. 예, 로테이션 뭐 한동안 빠질 수는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선수들도 일단은 플로코가 제가 봤을 때는 확진이 됐을 때 이 야구장에 출근 안 하고 열이 난 것 같아요. 사실 플로코가 지난주 일요일 선발이었는데 그럼 토요일에 야구장 출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야구장 출근 안 한 상태에서 열이 났으니까 선수들에게 또 깊게 감염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지금 시기에 또 조심해야죠. 아무리 뭐 증상이 좀 완화됐다 격리가 좀 적다고 해도 그래도 빠지게 되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 그리고 오늘 상대 선발 투수 바로 안우진 선수입니다. 안우진 선수는 뭐 지금 7승 6패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뭐 평균 자책점이나 탈삼진 잡는 부분이나 키움이라는 팀이 또 하위권에 쳐져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이고 올 시즌 LG전에 처음 나와요. 네, LG전에 지난해에는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포스트 시즌까지 합하면 4경기인데 정규 시즌 3경기에서는 1승 1패 1.89 이 1패가 그때 기억나시죠? 임찬규와 안우진이 맞붙었던 경기였습니다. 임찬규는 5이닝 무실점을 하고 안우진은 1실점을 해서 안우진이 패전투수가 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우진 선수를 상대로도 우리가
잘만 던진다면 이정용 4이닝 5이닝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실점으로 막아주고 안우진한테 한 1, 2점 뽑아내면은 또 불펜 싸움으로 가면은 우리가 또 충분히 키움 불펜 공략할 수 있고 또 LG 트윈스 불펜 타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우진 상대로도 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안우진의 공 굉장히 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야구를 하다 보면은 최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옵니다. 이 3번 안에 좀 승부를 봐가지고 LG 트윈스가 좋은 내용을 보였으면 좋겠고 안우진 선수는 다른 국내 선발 투수들 리그의 다른 국내 선발과 마찬가지로 전반기 막판에 매우 부진했습니다. 3경기에서 5이닝 4실점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후반기 등판에서는 다시 체력을 좀 충전하고 나서 14이닝 동안 2점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지난 등판이 하나전에서 8이닝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안우진 선수가 부진할 때 만나면 모를까 지금은 굉장히 또 공략하기 좀 어려운 상대인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안우진 선수가 등판했을 때 히어로즈의 득점 지원이 3.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점밖에 타자들이 평균적으로 못 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정용 선수가 어느 정도 던지고 불펜이 이어 던지기를 한다면 또 비등비등하게 안우진 선수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야구는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우진도 있으면 LG의 투수들도 있기 때문에 LG 투수들이 얼마나 점수를 안 주느냐 그리고 또 실책 안 하느냐 아무래도 키움 타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웃카운트가 또 실책으로 바뀌면은 이게 또 상대가 공략할 지점이 있거든요. 대량 득점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실책 안 하는 게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범석 선수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범석 선수가 퓨처스에서 계속 지명타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 포수 수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깨 부상 때문에 송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깨 부상을 당해서 이 여파가 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지명타자로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선수를 이 타격 능력만 놓고 보면 당장 1군에서 써도 되는데 사실은 포지션이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은 올해 일단 확대 엔트리에는 오른손 대타나 지명타자로 올려보고 시즌 종료 후에 이 선수를 내년부터는 1군에서 쓰기 위해서 타격 능력이 정말 아깝기 때문에 1루수 겸업 또는 아예 1루수로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포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당장 내년에 1군에 쓸 전력이라면 그리고 이제 상무에 이 선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군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루수 겸업을 해도 포수 포지션을 지금 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상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1루수를 좀 보다가 다시 상무 가서 포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체중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어깨 부상 때문에 결국에는 포수로서 조금 프로에 와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송구가 안 된다, 뭐 수비 능력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부상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선수를 좀 1군에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염경엽 감독은. 예, 아무래도 퓨처스에서 이 보여준 게 있고 또 타격으로서는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도 보셨잖아요.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반쪽짜리 선수를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빨리 좀 수비 포지션을 찾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포지션 문제 정답은 없거든요. 예, 그 선수가 만약에 1루수로 자리 잡아서 주전이 되면은 그걸로도 1루 쪽에도 사실은 뭐 오스틴 선수가 지금 잘 보고 있지만 원래 외야수니까 김범석 선수가 1루를 같이 맡아준다면 오스틴도 또 수비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 또 이재원 선수가 만약에 올 시즌 끝나고 군입대를 결정을 한다면 상무 입대 막혔지만 뭐 현역으로라도 지금 시점에 가겠다 하면은 김범석 선수가 내년부터는 1루 쪽 맡아주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코칭 스텝도 하고 구단도 하고 있겠지만 결론이 잘 나가지고 이 선수가 성장하는데 어떤 이 포지션에 좀 스트레스 안 받고 타격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포수에서 1루수로 간 사례는 최근에 또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선수가 바로 박병호 선수입니다. 예, 박병호 선수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프로 와서도 잠깐 포수를 봤었는데 지금 1루수로 와서 커리어에 엄청난 또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지션 변경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 잘 해가지고 결론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 투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는 키움과 LG 안우진과 이정용의 맞대결 포항에서는 기아와 삼성 양현종과 최채흥 사직에서는 NC와 롯데 패디와 반즈 대전에서는 두산과 하나 최원준과 산체스입니다. 수원에서는 SSG와 KT 김광현과 쿠에바스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침마당 수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안우진, 최강의 선발 투수를 또 만나게 되겠는데, 사실 단기전에서는 이렇게 상대 선발 투수가 누구든 간에 우리는 우리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게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기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침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